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잠잠해져가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한국교회가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죠? 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지정 좌석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미리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단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은 당연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노약자와 어린아이, 만성질환자들의 현장 예배 참석은 당분간 자제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하고 지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국교회 총연합이 각 교단장들과 모인 상임회장 회의에서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다. 마치 각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진행하듯이 전교인 출석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또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서 더 특별할 것 같기도 했는데요. 교회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좀 의미 있게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교단에서 목회 서신 등을 발표해서 교회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는데요. 예장 통합의 경우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공문을 전국 교회에 보냈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에 추석하는 성도들을 위해 풍선 장식 등으로 환영의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특송이나 간증, 스킷 드라마와 같은 특별 순서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총연합은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스터나 플랜카드, 설교 자료집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또 교회들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국교회 총연합은 5월 31일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응집하는 디데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한국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정부나 사회에 먼저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그 한국교회가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제 현장 예배로 조금씩 전환하면서 전과 같은 뜨거운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